아산에서 왔습니다. 우리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지금 정부의 이런 소모임 금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어제 대표회장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정부가 우리 아산시장을 만나서 이걸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 해서 어제 좀 밤에 좀 늦게까지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서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 대한 입장 이런 모습에서 지금 현 정세균 총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기독교연합회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에 힘쓰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로서 빠른 종식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게는 그에 따른 아산시 자치 행정과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제2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의 입장을 하려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7월 8일 지지한 우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감염 절반이 교회 소모임 행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정규예배 외 모든 소모임, 구역예배, 성경공부, 기도모임, 수련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등 이런 것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전혀 감염 온상이 아닙니다. 7월 8일 기준 교회 관련 확진자 중 550명, 이 안에는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한 감염, 기타 이단 교회 및 이단성 논란 교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진 및 오부의 사례도 계속되어 교회 모임과 관련 없는 2차, 3차 감염을 제외하면 실제 교회 예배나 모임으로 인한 감염자는 약 200에서 25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체 확진자 13,293명 중 약 1.8% 7월 9일 기준입니다. 신천지가 39.36%, 물류센터, 콜센터, 운동시설, 방문 판매, 클럽 등이 7%, 병원, 요양병원이 6.4%, 아주 작은 수치인데도 언론의 집중 반복 보도로 인해 많게 느껴질 뿐입니다. 한국교회 전 교회를 퍼센트로 따져도 0.0051%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8만 4천 교회 중 겨우 22개 교회 0.02%밖에 안 되는데 왜 교회를 감염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건지요. 타 사회 집단에 비해 교회의 감염은 오히려 없는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신천지나 이단을 교회로 보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교회 전체를 무한 코로나 진영지처럼 몰면서 감염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두 번째,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곳이 교회입니다. 아산시의 그 어느 곳 부대도 교회는 자발적으로 손소독,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예배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 성금 마련, 마스크 보내기, 사회봉사, 지역방역 등 우한 코로나 대응 지원에 앞장섰지만 돌아온 것은 종교 탄압이었습니다. 성가대는 되지만 성가 연습은 안 된다? 교회 식사는 안 되고 식당 가서 먹는 것은 된다?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말하는 것은 안 된다? 큰 소리의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찬송을 가급적 부르지 말라고요? 세 번째, 불공정합니다. 이태원 클럽 때 인권 보호하더니 교회는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는 것이 비례 원칙에 있어서 공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교회 소모임은 우선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의 통로와도 같은 것이라서 이것이 막히면 살아있는 젖줄과도 같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를 다 중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형태의 소모임은 그대로 놔두고 교회만 하지 마라! 이런 지시에 대해
청와대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29만 1,411명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교회 내에 감염자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있는지요? 특히 아산시 교회 감염자가 몇 명입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들은 대구 신천지가 대구 감염시 그리고 일부 이단이 감염되었을 때 알아서 철저히 방역 시행과 예방을 철저히 해왔음을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 수원에서는 수원 교인 모임 관련 감염은 교회 내 감염이 아닌 교회 외부 개인간 감염이라고 시장이 직접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 방침을 그대로 공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 대한 우리의 아래와 같은 언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부 기관은 정부 기관 구내식당을 포함한 음식점, 예식장, 극장, 운동시설, 유흥시설, 룸살롱, PC방, 콜센터, 학원, 밀집, 대중교통 모두 금지하셨나요? 식당에서는 일주일 내내 밥 먹어도 되고 교회 식당에서는 왜 안 됩니까? 총리실에 전화한 분이 그러면 총리실 직원들도 구내식당 이용 안 할 거냐? 속으로 회의 안 할 거냐? 라는 질문에 총리실 직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게 차별적 대우가 아닌가요? 두 번째, 술집에서는 일주일 내내 술 먹어도 되고 교회 식당에서는 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까? 세 번째, 버스에 장시간 밀집하여 함께 있는 것은 되고 교회에서 2m 간격으로 모여 소모임한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네 번째, 동호회, 동창회, 세미나, 스터디, 방문 판매, 공연, 회의 모든 일반 소모임 금지하셨나요? 커피숍 대화도 금지하셨나요? 유명 커피숍에는 빵과 커피 시켜놓고 종일 앉아 공부해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왜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됩니까? 다섯 번째, 지하철에 장시간 밀집하여 함께 있는 것은 되고 교회에서 2m 간격으로 모여 기도 모임한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여섯 번째, 유한 코로나로 피가 부족하다고 해서 70명이 헌혈 하기로 해서 헌혈차가 교회로 오기로 했으나 총리 발표 이후에 교회로 갈 수 없다면서 동사무소 앞으로 오라면 동사무소 피는 가능하고 왜 교회에서 헌혈을 안 된다고 하십니까? 일곱 번째, 카페에서 스터디 모임이나 동창회 그리고 단체 소개팅하면 벌금이 없는데 구역 모임하면 1인당 300만 원이 괜찮은 겁니까? 여덟 번째, 야외에서 천주교 성경 공부 모임, 불국 경전 모임, 고시동 모임은 벌금이 없고 교회 성경 공부 모임하면 1인당 벌금이 300만 원이 괜찮은 겁니까?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 마스크 쓰나요? 아닙니다. 호텔에서 조식 먹으러 갈 때 마스크 쓰나요? 아닙니다. 영화관에 가서는 영화를 보라고 하고 교회는 성가대 연설은 하지 말고 예배는 드리되 큰 소리로 찬양은 금지 안 하면 300만원 벌금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열 번째, 일반 노래방 노래 연습은 괜찮고 어린 성가대 연습은 1인당 벌금이 300만원이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 7월 8일 CBS 시사자치 정관용입니다 라는 프로에서 감염내과 엄중실 교수님께서 교회만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총리는 모든 종교를 똑같이 대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만한 잣대로 행정을 해야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만 특별한 모임을 갖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무사한 공직자의 업무 수행의 태도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의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은 피해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7월 8일 현재 누적 확진자 13,293명 중 약 1.8%밖에 안 되는 확진자로 중대한 위험이나 급박한 위험이 없는데도 마구잡이식으로 감염법 예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의 급박하고 절박한 위험성이 있느냐? 통계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례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위헌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보장의 영역과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보장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감염병 예방수칙에 의거한다 해도 예배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제20조 2항의 종교분리 원칙 위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교회 모임금지령은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제10조, 제20조, 제37조 위반, 예배가 아닌 수색, 감시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이 예배에 방해되는 감찰을 행사할 경우 헌법 제158조, 제314조, 제319조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이런 정책을 수용하면 사회주의 지향적 정부에 의해 자유를 더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벌금부과 결정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아산시가 각 지자체가 정부의 지시대로 한다면 여호와의 증인이 방역법 위반이 양심의 자유라 하듯이 저희 교회들도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섯 번째, 차별적 행정입니다. 우한 코로나19로 유구 핑계를 대더라도 다른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자유가 기독교인들에게만 금지되는 명백한 차별적 행정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의 목적이 좌파 정체성을 가진 그룹의 보호에 강화해 있고 기독교에 반하는 정체성 강화를 통해 기독교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정부의 명령은 차별금지법보다 더 직접적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확진자가 나와도 개학은 강행하면서 교회 중략교회 그리고 수련회를 금지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초중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똑같은 공문을 보냈더군요.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는 결코 방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총리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총리 아닙니까? 왜 국민을 편파차별합니까? 왜 종교를 편파차별합니까?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행정 그리고 우연적이며 반성경적인 이런 지시에 순응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무총리는 시장님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의 행사 금지 소모임 금지 취소해 주세요. 지자체의 권한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소신있게 결신해 주십시오. 총리가 이런 상황을 알았으면 소신있게 사과하고 평등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시정, 올바른 정책,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시정, 공정한 국무 조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일 날 총리실 앞에서 외칩니다. 아, 네.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이야. 어쩜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반박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이게 꼭 아산시장뿐만 아니라 정세균 총리, 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까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인생을 이름 따라 살지요. 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나라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세균 총리가 2020년 1월에 들어선 이후에